안녕하세요. 꿈꾸는 미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꽃 종이접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구리와 올챙이 종이접기를 해볼 거예요. 준비물은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개구리가 사는 연못을 꾸며줄 친구들은 채색도구와 도안도 준비해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친구들의 멋진 작품도 감상해볼게요. 그럼 종이접기 시작해볼게요. 개구리 접기를 해볼 건데요. 요 개구리는 기본 색종이 사이즈의 4분의 1 사이즈인 요 사각형으로 접은 거고요. 요 작은 개구리는 요 사이즈의 4분의 1, 요 사이즈로 접은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 사이즈인 요 사이즈로 접어볼게요. 개구리는 삼각 주머니 접기를 이용해서 접을 건데요. 삼각 주머니 접기는 네모 두 번, 세모 두 번을 먼저 한 다음에 접을 거예요. 네모 두 번은 위, 아래, 위, 아래가 만날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펴서 위, 아래, 위, 아래가 만날 거예요. 네모 두 번이 됐죠? 그 다음에 세모 접기를 할 건데요. 세모도 두 번 접을 거예요. 위, 아래가 만나게 해서 세모. 그 다음에 펴서 위, 아래가 만나게 세모. 그 다음에 삼각 주머니 접기 할 건데요. 여기, 여기, 여기 선이 보이죠? 이 선이 그대로 접히는데요. 이 선에 이 선이 만날 거예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요. 이렇게 그대로 접힌 자국 그대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접힌 자국 그대로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접을 거예요. 이 선에 이 선이 만날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접힌 자국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다음에 구멍이 그냥 저절로 뚫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 아래가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그대로 접으면 삼각 주머니 접기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방법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아까 네모 두 번, 세모 두 번 접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여기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눌러주어도 된답니다.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개구리 접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튤립 배웠었잖아요. 튤립은 삼각형의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튤립 모양이 되죠. 지난번에 접은 튤립 모양처럼 똑같이 접어주고요. 이건 앞다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뒷다리가 될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요. 좁게 해도 되고 넓게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밑으로 접어줄 건데요. 이렇게 안으로 요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것도 요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자, 팔딱팔딱 개구리가 완성되었죠. 그냥 이렇게 완성시켜도 되고요. 아이들처럼 눈과 무늬를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는 건 생략해도 되니까요.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눈을 그려볼게요. 무늬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도 그리고 무늬까지 넣어서 개구리를 완성해보았습니다. 올챙이는 네모 두 번을 먼저 접어볼게요. 끝과 끝, 끝과 끝이 만나면 네모가 되겠죠? 이렇게 네모 접기 한 번, 한 번 더 펴서 끝과 끝, 끝과 끝이 만나면 네모 접기가 되겠죠? 이렇게 네모. 그 다음에 세모 접기를 할 건데요. 세모 접기도
과 끝. 이렇게 만나면 세모 모양이 되겠죠? 세모 접기도 두 번 할 거예요. 다시 펴서 끝과 끝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접힌 자국이 보이죠? 여기 접힌 자국을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이 끝부분으로 만나게 해줄 거예요. 끝과 끝이 만나게 해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누르면 사각형 네모 모양이 나오죠. 이게 요 올챙이의 얼굴 부분이 될 거예요. 꼬리를 접을 건데요. 꼬리는 이 상태에서 접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뒤집어서 접을게요.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면 여기도 선이 보이죠. 이렇게 벌려 있는 쪽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오면 꼬리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장이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대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긴 세모가 꼬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올챙이가 완성되었죠? 올챙이도 눈을 그려볼게요. 눈 그리기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올챙이 접기도 개구리 접기처럼 아주 쉽죠? 모두 접었으면 그냥 개구리와 올챙이 가지고 놀아도 괜찮지만 그림을 그린 뒤 꾸며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이 힘든 친구들은 도안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개구리가 놀고 있는 연못을 꾸며볼게요. 연잎을 그려볼게요. 연꽃도 그려볼게요.
접어놓은 개구리와 올챙이를 붙여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